Salute. The other thing is, 여러분들 쉬라. 지금 마지막에 따라 드리는 거. 자, 이거 돌려서 한번 향 맡아 보시죠. 그리고 한번 드셔 보세요. 자, 이 쉬라에서는 무슨 향이 느껴지세요? 예? 네? 풀냄새. 그 다음에 이제 저 왼쪽에 저쪽 끝에 계신 분. 제 왼쪽에 제 노래. 이거 무슨 향 느껴지세요? 어? 치맹이세요? 냄새를 못 맡으세요? 아니, 그냥 느껴지시는 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오늘 배우셨잖아요. 자, 우선 바닐라 향 날까요? 안 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스모키한 향 느껴지시나요? 코코넛 향 느껴지죠? 커피 향 느껴지세요? 그러면 옥통수선 해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향으로 넘어갑니다. 옥통수선 했을까, 안 했을까, 판단했으니까. 자. 이제 과일 향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세요? 무슨 과일 향 날까요? 예? 체리 향, 예. 또. 자두 향, 예. 또. 자두 좋아하시나 보다. 자두 향을 집어내신다고 보니까. 또 무슨 향이 할까요? 얘한테서 스파이시하다는 느낌은 없으세요? 스파이시하다 그러면 무슨 후추향 느껴지세요? 아니면 허브향 중에서 뭐 느껴지세요? 예? 네. 네? 스모크한 향도 나시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향보다는 얘는 좀 아까 애들, 뭐 여태까지 마셨던 애들보다 제일 달콤해요. 향 자체가 저한테는. 꽃향 중에서는 뭐가 날까요? 장미향 난다고 우기면 됩니다. 그러면 뭐 나, 내가 맡았다는데 누가 왜, 못 맡는 애가 문제인 거지, 뭐 내가 무슨 문제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와인에 관해서는 그러셔도 된다는 겁니다. 부담감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느껴지는 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와인 드실 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넓혀집니다. 제가 나이 만 마흔에 이 와인업계에 처음 들어왔는데, 사실 4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감각이 죽어갑니다. 사실 엄밀히 보면. 그래서 감성도 같이 죽어갑니다. 감각이 죽어가면. 근데 이 와인을 하면서 자꾸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나이가 여태까지 나이 마음 먹을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먹었고 향도 생각도 안 하고 먹었던 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하고 폭넓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만큼 머리를 쓰게 되잖아요. 공부 안 해도 머리가 좋아집니다. 공부가, 이 와인 마시면 머리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에 성분 때문에 좋아진다고 보기보다는 머리를 쓰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의학적인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요,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 중에서 와인을 마실 때가 가장 뇌가 활성화된답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죠? 내가 야구 볼 때 어떤 내가 좋아하는 타자가 홈런 쳤을 때나 호수비를 냈을 때 기분 좋잖아요. 아니면 내가 야구장, 연습 야구장에서 쳤을 때 잘 맞을 때 날아갈 때 이때 느끼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보다도, 내가 어떠한 인생에서 희열을 느낄 때보다도 와인 마실 때 느끼는 희열이나 머리 위에 돌아가는, 뇌에서 제일 많이 뇌를 쓰는 게, 활성화되는 게 이 와인 마실 때라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맞다고 봐요. 시각 보죠? 향 맞죠? 맛 보죠? 넘기고 나서까지 생각하지요? 이 음식하고 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고민하지요? 이런 걸 느끼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무의식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뇌가 활성화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치매가 늦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쓰니까 자꾸. 왜? 고스톱 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만큼 머리를 자꾸 쓰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원리는. 자, 이 실화에 대해서는 이 저기 설명이 됐습니다. 점잖은 신사 또는 격투사라고 격하게 우리가 그 옛날에 영화 나왔었죠. 그 격투사에 대한 영화, 그죠? 예. 글라디에이터라고 나왔었죠. 바로 그 품종이라고 일명, 별명이 붙여져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풍부하면서도 부드러운 단인, 입안을 꽉 채우는 맛. 그죠? 그 다음에 후추, 향신료의 스파이시한 애. 이게 제일 먼저 올라온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하고는 시라가 제일 맞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저는 딱히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프랑스의 꼬뚜디론 주요 산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론 지방에서 북부 론 지방에 특히 얘를 100%로 만들고 남부 론 지방은 이걸 섞어서 만든다고 그 다음에 호주, 칠레,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색깔부터가 진하죠. 얘가 그럼 시라에서 나는 향이 어떤 거냐 보시죠. 일단 스파이시하다 페퍼향이나 감초향 그러니까 달콤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저쪽 건너가면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뭐 예, 그 까시스나 블랙커런트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블랙베리, 라즈베리 이런 색깔 나고 그 다음에 민트향이나 타임향 이게 민트향은 이게 조금 오래된 와인이거나 시라 품종으로 만든 거죠. 잘 만든 와인이 아니고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드셔보시면 여기서 확 올라옵니다. 우리가 파스 붙였듯이 예, 박하 먹었듯이 예,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그 민트향이 확 올라온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러플향, 타르, 스모키 이런 그 향들이 이 시라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복합적인 향입니다.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보르도와 저 이탈리아의 중간 지점에 그 론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에 신쪽 동네하고 이쪽에 탄닌이 강한 쪽 동네하고 중간에 스파이시한 애가 같이 섞여 있어서 갖고 얘가 중간에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의 극한을 다 중간에 모아놨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워지기가 좀 쉬우시죠. 아, 얘는 좀 더 복합적으로 다 섞여 있구나.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잘 만드는 애는 주로 이제 프랑스 론에 보면 제일 북쪽에 있는 애가 꽃드로띠입니다. 우리 등뼈에 시작하는, 우리를 보면 목뼈 바로 밑에 있는 애, 시작하는 애가 꽃드로띠라는 지역입니다. 로띠 자체가 뭐냐면 로스티드라는 뜻입니다. 땅을 태워 불탄 애입니다. 번드, 이게 꽃드라는 프랑스어 여러분 잘 아시지만 힐 내지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탄 언덕입니다. 불탄 언덕. 뭐냐면 여기가 굉장히 가보시면 양쪽으로 강을 따라서 굉장히 산 지형으로 이렇게 좁혀져 있습니다. 그 산지형의 산기슬이 이렇게 가파른 데 있다 보니까 햇빛을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지역 땅 자체가 좀 브라운 땅이거나 아주 레드 땅으로 좀 진하게 아주 태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붉잖아요. 그래서 꽃드로띠 이쪽 지역에서 특히나 제일 그 시라 중에서도 유명한 론 지방에서도 또는 좀 내려오면 이제 에르미타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르미타주가 그 번역하면 그 은둔 지역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이제 좀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제일 등뼈에서 넓어지기 시작하기 조금 더 위쪽까지가 그 에르미타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들이 지금 그 지역까지가 주로 이렇게 시라 100%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저 호주로 건너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펜폴즈의 그랑주라는 와인이 그 소위 말하는 호주 와인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게 바로 이 와인입니다. 시라즈라고 호주에서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라즈로 만들어서 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호주 와인 정말 잘 만드는구나라고 품질 좋게 만드는구나라고 세계적으로 소문 끌어올린 그 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론 지방. 아까 말씀드렸죠. 척추, 요 목뼈 있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요까지 척추 내려가고 그 마지막에 엉덩이뼈, 요 북부론 지방에 여기가 꽃드로띠로가 시작해서 요 밑에까지 땡이라고 있습니다. 지역 이름도 땡입니다. 에르미타주 땡 종치는 지역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지역까지 이렇게 또 조금 더 내려가긴 하는데 그 지역까지가 요 지역에서 시라 100%로 그 와인을 레드 와인을 만듭니다. 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시라에다가 그르나슈 뭐 이런 것들 막 섞습니다. 미국 쪽으로 건너가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호주 쪽으로 건너가면 호주의 시라즈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같은 포도분이 프랑스는 시라, 여기서는 시라즈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가게 되면 이 그 호주의
이렇게 호주가 있으면 그 호주의 남쪽 부분, 빅토리아주나 그 뉴사우스웨일즈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요 지역 쪽에 주로 남쪽에서 고급 와인들이 많이 마시고 여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아들레이드라는 지역 여기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뭐 이쪽에 가면 시드니가 이쪽에 있네요, 그죠? 근데 저도 아직 호주는 못 가봤습니다. 남쪽 나라까지는. 여기 가보신 분 계실 텐데 이쪽에 여기가 시드니고요. 여기가 우리가 보통 와인 아들레이드, 바로사밸리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지역이 여기고요. 헌터밸리가, 야라밸리가 여기 있고요. 헌터밸리가 어디 갔나? 여기 안 나오네. 어쨌든 쿠나와랑 예. 예. 예, 여기 있네요. 예. 요런 지역. 예. 이렇게 헌터밸리,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게 헌터밸리, 야라밸리, 뭐 이런 바로사, 맥나란밸리, 베일 뭐 이런 쪽들이 지금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고 요즉 주기업들이 와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호주 전체에서 요 지역 자른 겁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요 지역을 확대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드신 와인, 쉬라지라는 와인은 양가라라는 회사가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켄달 잭슨이라는, 지난 시간에 아마 테스팅 하셨죠? 켄달 잭슨. 그 켄달 잭슨, 미국에 그 양대 산맥이 있는데, 근대사가 로버트 몬다비와 그 켄달 잭슨 사입니다. 그 로버트 몬다, 그 켄달 잭슨 사가 그 호주에 가서 호주 와인을 사서 만든 와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잭슨 패밀리 와인이라고 불리고 있고, 유기농법보다 더 위인 바이오 다이나믹으로 키운 겁니다. 여기 가면 그 양떼도 풀어놓고 중간중간 닭도 풀어놓고 이래놨습니다. 사이좋게 그 다음에 뭐 꽃도 피고 잡초도 깔아놓고 그 잡초를 피우거나 한 것도 뭐냐면 그 다른 잡초가 못 크게 하는 잡초를 상대적으로 이제 뿌려놓는 거죠. 꽃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키워놓고 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얘도 시라즈 100%로 만든 애입니다. 시라즈 100%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양가라라는 와인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100% 프랑스산 오크통에서 14개월, 13개월간 숙성을 하고 25% 새 오크통 사용.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오크통을 25%에서만 쓰고 나머지 75%는 올드, 기존 쓴 걸 쓰, 유즈 그 오크통을 쓰거나 아니면 오크통을 안 썼거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나라 쪽, 내가 만드는 양, 와인 쪽에서는 오크통의 터치 감을 주긴 주는데 아주 심하게는 주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5%가 거기다 이제 100% 프랑스산을 여러분들이 와이너리 투어 가보면 프렌치 뉴 오크통을 강조합니다. 입에 침 팍팍 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이거 만드는 데다가 엄청난 가공비를 들인 거야. 제조업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프랑스 오크통이 약 $1,000라면 255리터짜리 그게 뭐냐면 거기서 한 300병 정도가 나옵니다. 똑같은 크기가 미국산으로 가면 그거에 한 반값으로 떨어집니다. 60%, 600불, 500불에서 600불 됩니다.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애들, 뭐 슬로베니아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오크통들은 한 700불 정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오크통 한 300병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1,000 쓴 사람하고 $500 쓴 사람하고 사이에 원가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나는 비싸게 썼다는 거예요. 그 뉴 오크통은 더 비싼 거. 중고야 뭐 어차피 좀 더 싸겠죠. 근데 사실은 양조가들 이제 표현을 따르면 미국 거하고 같은 오크통이지만 미국 거하고 프랑스 산 쪽하고의 오크 나무의 이 그 밀도랄까 조밀도가 달라서 그리고 두 개가 주는 향과 맛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 쪽 걸 쓰게 되면 조금 더 감미로워진답니다. 느낌이. 그래서 그 차이들 때문에 프랑스 산은 좀 더 향이 복합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산을 이제 썼느냐 안 썼느냐. 호주인데도 프랑스산을 쓴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오크통 빈통을 수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운송료만 해도 얼마 들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고급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임스 할러데이가 누구냐? 96점. 이 제임스 할러데이는 제임스 서클링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임스 할러데이는 호주 와인에 대한 그 비평가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호주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96점을 줬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 쉬라즈 다시 한번 드셔보시죠.
자, 이제 다시 투표 들어갑니다. 카베르네 쇼비뇽하고 시라즈 중에서 나는 지금 마신 시라즈가 훨씬 맛있어. 두 가지만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그래도 나는 카베르네 쇼비뇽이 좋아. 요건 조금 6대 4 정도로 됐네요. 자, 이제 네 가지를 비교하겠습니다. 잘 드셔야 돼요, 손을. 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마셔보니 나 피노누아가 그래도 제일 좋아, 나는. 예. 예. 그 다음에 아니야, 나 시라즈가 좋아. 손 들어보세요. 예. 시라즈가 좋아. 아니야, 나 메를로가 좋아. 예. 아니야, 나 카베르네 쇼비뇽이 더 좋아. 예, 거의 좀 그래도 피노누아, 여기 앞으로 돈 많이 버셔야 될 분들 많네. 보니까 피노누아가 그래도 손이 제일, 피노누아랑 시라즈가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그래도 엇비슷해요. 여기 17분이신가요 지금? 요 숫자 내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그 기호가 좀 나뉘는 편입니다. 오늘 음식하고는 좀 어떠세요? 좀 맞으세요? 네. 네. 여러분들이 햄버거만 4주 줄 거냐 이래갖고 저희가 겁먹고 바꿨습니다. 계속 그렇게 평가에다가 계속 쓰세요. 자, 피노누아, 이제 아까 처음에 드셨던 걸로 갑니다. 얘는 별명이 이렇습니다. 레드와인의 여왕.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여왕인 분들 참 많아요. 그리고 밝고 투명한 루비색, 그죠? 느껴지셨죠? 좋은 산도와 부드러운 단닌. 이 부드럽다는 게 참 좋죠, 그죠? 그리고 복합적인 아로마, 체리, 버섯, 그린페퍼, 담배, 커피, 가죽, 장미, 복잡해집니다, 그죠? 뭐 이렇게 뭐 복잡해, 담배향까지 난대요. 사실 담배향은 그 카베르네 쇼비뇽에서도 납니다. 시가박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들이.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산지는 프랑스 부르고뉴, 샹파뉴 지역, 미국의 오레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뉴질랜드, 칠레, 호주, 독일 이런 데서 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 향들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딸기향 나지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뭐라고, 예, 잼향 같은 말린 자두향 같은 거 난다고도 하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세월이 흘러가면 버섯향이나 부엽토 같은 낙엽향 같은 거 난다 그러죠. 바닐라나 오크우드 같은 스모크향은 저기를 옥통 숙성을 하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스모키한 향부터 커피향, 그 다음에 뭐 그 로스트한 커피향 뭐 이런 거 난다고 그러죠. 가죽향 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면 그 제가 뭘까요? 얘가 뭘까요? 후추 같죠, 그죠? 네. 후추거나 아니면 저 뭐로 봐야 되나 이걸? 네. 네. 여기 서 있네요. 후추, 시나몬, 클러브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섞여놨네요. 이렇게 지금 얘는 어디서 구했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르고뉴 공식 그 와인에 관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에 관한 것만 잘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기승전 피노누아로 가느냐 하면 이 와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부드러운 게 강함을 이깁니다. 결국은 가면서 사람은 섬세하고 다양하면서 부드러운 것 쪽에 약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좀 저 같은 경우 운전하면서 이걸 무진장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와인을 마시다 보면 이상하게 기승전 피노누아로 갑니다. 그래서 종착지는 결국 피노누아 쪽으로 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이하고도 아까 말씀드렸죠. 좀 더 다른 거에 비해서 몸에 가볍게 들부대끼기에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다양해집니다. 사실은 나이가 드는 감각이 떨어지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드러운 게 더 좋아지고 섬세한 게 좋아지는 거죠. 사실은 여기 있는 향들은 다른 와인에서 다 조금씩은 숨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영한 와인이냐 아니면 좀 올드된, 나이 좀 빈티지가 오래된 와인이냐에 따라서 색깔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조합이 달라질 것 뿐이지 사실은 대표적으로 두드러지는 느낌만이 좀 달라질 뿐이지 모든 레드와인에서는 이런 향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된장 냄새 나는데 하셔도 됩니다. 어, 이거 두부 냄새 나는데? 왜? 내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저는 크룩이라는 샴페인을 먹을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이거 누룩 냄새 나는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효모 냄새가 알고 보면 누룩 냄새거든요. 우리가. 저는 어릴 때 된장 뜨는 걸 집에서 그 냄새 지독한 걸 맡으면서 걷기 때문에 요즘은 그거 안 뜨잖아요, 집에서. 아랫목에 그것도 그 시골의 그 추운 지방에서 한겨울에도 있잖아요. 아랫목에다가 하필이면 그걸 묻어 놓습니다. 운목도 아니고. 사람은 운목에 추운 데 가서 자야 돼. 된장이 더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제가 꼰대가 되는 거죠. 옛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와인 로마네 꽁띠가 바로 이 피노누아 100%로 만듭니다. 본노마네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축구장만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가보면 우습게도 우리 같으면 저 비싼 와이너리 같으면 돌담을 쳐도 되게 높게 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칩니다. 그냥 아무나 옆에 그냥 나트막한 돌담 위에 밭이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축구장만 한 3,000평짜리에서 십자가 하나 옆에 딸랑 있고 그 옆에 팻말 하나 달려 있습니다. 로마네 꽁띠. 근데 거기서 연간 한 3,000평에서 5,000평 만드는데 5,000병을 만들어냅니다. 매년. 근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면 그게 750ml 이 한 병 가격이 약 1,700만 원입니다. 마이간 얘기 나오죠? 그래서 피노누아를 여러분들이 드시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한번 마셔봐야지 저거. 사람이 그 정도는 마셔보고 죽어야지. 그래봤자 한 잔에 400만 원인데 뭐 내가 400만 원짜리 못 먹어볼 건 뭐 있어 또 죽기 전에 한번. 그죠? 그 정도 호기로운 사람이 갖고 살아야지. 좀 더 젊을 때 먹으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아타랑기라고 요는 뭐냐면 지금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뉴질랜드 와인, 뉴질랜드 와인을 세계에 알린 피노누아가 이 아타랑기의 요 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노만에 여기 나오죠. 앙리자이에라고 그 양조가 유명한 일 자꾸 하셨죠. 지금 이제 이 유명한 양조가 때문에 본노만에 끌로파랑투라고 이 끌로파랑투가 끌로 얘는 크로라고 썼는데 본래 이제 이 저 아까 보르도 지방에서는 샤또라고 쓰지만 부르고뉴로 가시면 도멘 내지는 끌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끌로가 이 담장이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라는 뜻인데 얘는 크로라고 써요. 크로파랑투. 예, 앙리자의 전설의 와인이죠. 얘가 또 그 다음에 얘도 있습니다. 샹베르떼. 예, 얘도 유명한 와인입니다. 이런 와인들이 피노누아 100%를 만드는데 가격들이 적어도 몇백만 원 가는 애들입니다. 빈티지에 따라서. 얘는 아닙니다. 몇백만 원 안 갑니다. 뉴질랜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부르고뉴 여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부르고뉴 보시죠. 영어로는 버건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영어 버건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스키 이름을 버건디라고 미국 애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영어권에서 와인과일 그럴 때 버건디 하면 이 부르고뉴를 프랑스의 부르고뉴로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영화 있었죠. 작년에 백투더 버건디라고 와인 영화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한국 영화로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영화 재밌는 영화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백투더 버건디 인터넷 검색하셔갖고 한국 영화 찾으면 뭐 부르고뉴에서 찾은 내 인생인가 뭐 그런 영화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르고뉴 찾은 내 인생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위에 꼬트 드 뉘, 꼬트 드 본, 밑에 이제 꼬트 샬로네즈, 이 마코네즈 요까지 지역을 우리가 부르고뉴라고 부르는데 요 위에 이제 샤블리까지도 올라갑니다. 여기 주로 화이트 와인 유명해서 잘 안 이름에 역선 잘 안 나오지만 요 지역의 명품 와인의 대명사이자 요 지역은 도멘 클로라고 와이너리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황금의 언덕 꼬트도르라는 건 요 꼬트드 뉘와 꼬트드 본 여기를 합쳐서 여기가 디종입니다. 디종이 뭐로 유명하죠? 마스타드로 유명합니다. 머스타드 그죠? 그 유명한 디종에서 요 본까지 내려온 요 지역을 꼬트도르라고 부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도 요 지역 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지별로 피노누아 맛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원한 아까 서늘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따뜻한 지역 보면 색깔이 우선 짙어지죠. 당연히 아까 그 다음에 루비빛에 보랏빛이 되고요. 톡 쏘는 신맛의 레드와인
레드베리나 크랜베리 맛이나요. 블랙 체리 향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 체리나 블랙 레드 커런트인데 여기는 라스베리는 달콤한 오크 향이 많이 나는. 이게 좀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에 드신 그 아까 처음에 제일 처음이죠 드셨던 이 와인은 제일 처음에 했을 때 까멜로드라고 미국에 가시게 되면 그 여러분들 페블비치라고 골프 중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꿈 중에 하나가 페블비치에서 골프 차 보내시는 건데 요즘 미국도 경기가 나빠져서 그런지 옛날에 제가 알아봤을 때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예약하려면 한 6개월 걸렸거든요. 지금은 웬만하면 가면 한 달 전에도 예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엔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점점 더 이 예약 기간이 짧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페블비치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지역에 있는 게 카멜시티라고 있습니다. 카멜시티가 이제 그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인가요? 예. 그분이 시장을 지냈던 네. 그 지역입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중간쯤에 있는 지역인데 밑에 샌프란시스코와 LA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굉장히 부유층들이 많이 와서 삽니다. 그러니까 은퇴해서나 옛날엔 젊은 부유층이 많이 사는데 지금은 젊은 부유층은 다 어디 갔겠어요? 샌프란시스코 근처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쪽 반도체 밸리 쪽으로 실리콘 밸리 쪽으로 다 올라가 있고 지금은 이제 이쪽 동네는 은퇴하신 부자들이 이제 살고 있죠. 우리나라 똑같죠. 성북동에는 전통 부자, 강남 저 청담동 쪽에는 신흥 부자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 동네에서 카멜 로드라는 그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이건 여기도 이 와이너리 본래 그 오너는 이름은 카멜 로드지만 와이너리 오너는 여기도 캔들 잭슨 패밀리에 같이 잭슨 패밀리 쪽에 같이 들어가 있는 와이너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카멜로드는 그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피노누아가 보통 기본 프랑스 거 마시려면 그래도 웬만한 거 그냥 아예 빌라주급 아니고 좀 더 그 테이블급 아니고 좀 더 높은 거 마시려면 기본이 10만 원쯤 가는데 미니멈 10만 원쯤 가죠. 마실만하다 싶으면 그 정도 향을 나는 얘가 3만 원대입니다. 거기다가 얘는 또 신대륙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감미롭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착 달라붙는데 이걸 이 와인을 아니나 달라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 중에 재벌집 부자 중에 한 분이신 예, 정용진 회장님이 이걸 어느 날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최고라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예, 그 와인입니다. 바로. 근데 아니나 달라 이거 우리나라 소믈리에들이 정말 모여갖고 삐던가 평가를 했는데 그 자리에 모였던 최다수의 제일 많은 소믈리에들이 이와 이 까멜로드가 제일 맛있다고 찍은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격 대비 제가 봐도 정말 제가 보기엔 수입사가 이거는 작심하고 이익 덜 보고 안 보는 건 아니겠고 기존의 다른 와인들보다 정말 적게 보고 대중화 시키려고 내놓은 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노누아 만약에 그 드시고 싶은데 친구 중에 누가 나 피노누아 먹고 싶어 그러면 이거 그냥 한 3만 원대에 구할 수 있는 쉬운 와인이니까 이거 사서 대접하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럼 나는 큰 소리 칠 수 있고 좋고 야, 피노누아라는 게 말이야 굉장히 비싼 와인이야 이러면서 뻥도 좀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인이 그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정용진 회장님이 고맙게도 그렇게 해서 이 수입사들은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우연히 수입을 했는데 뭐 나름 인지도 있는 셀럽들이 좋아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먹어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정용진 회장님이 좋아하기 전에 제가 이 와인 되게 좋아했었는데 정용진 회장님이 좋아하신다고 그러면서부터 저는 별로 이제 별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샌프란시스코 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네. 금문교가 있는 영화에 주로 등장하는 나오는 금문교가 나오는 바로 그 지역이죠. 여기 뭐 소노마밸리와 나파밸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레곤주가 또 유명하죠. 피노누아로. 네. 뉴질랜드 쪽에서는 여기 말보로. 말보로 하면 담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담배. 남섬 쪽의 북쪽, 북점 쪽의 남쪽인 마틴보로. 이 지역이 사실 뉴질랜드에서 고급 와인들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말보로 지역. 네. 크라이스트처치가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뉴질랜드 가보신 분들은. 예. 그래서 그 오늘 드신 이 마지막 이거는 카멜로드가 아니라 프랑스의 본산지 와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루이 라뚜르 피노누아입니다. 루이 라뚜르가 프랑스 부르고뉴의 와인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집안입니다. 여기서 교과서로 불린다는 제일 남쪽부터 제일 북쪽까지 와이너리를 제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내고 그 소위 말하는 그 도멘을 쓰는 건 이제 여러 개 와이너리를 갖고 있는 애들 도멘을 쓰거든요. 끌로는 와이너리 하나만을 얘기할 그만 거. 그 네고시앙인데 이 네고시앙 중에서 제일 큰 네고시앙 중에 하나입니다. 부르고뉴에. 그래서 제일 부자죠. 어떤 면에서는 꼬똥 샤를마니하고 샤를마니 대제가 지나간 지역의 포도밭을 갖고 있는 아주 우기고 있는 그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 기름을 지어줬으니까 그렇게 지어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 그 이 집 포도밭이 멀리서 나오지만 그래서 거기서 만든 와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부르고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부르고뉴에서 나는 그러니까 일본 테이블급 와인의 셈입니다. 부르고뉴 전 지역에서 나는 포도를 모아갖고 만든 겁니다. 만약 어떤 마을 하나로 좁혀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값이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피노누아 100%고 얘도 AOC죠. 당연히 부르고뉴니까. 그 다음에 그 AOC 등급 중에서 부르고뉴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급 와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격 대비 훌륭한 피노누아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체리향. 그래서 이 피노누아는 대표적인 향이 체리와 장미향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다시 드셔보시면 얘가 풀향이 많은, 그러니까 풋풋한 향이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 좀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와인들의 피노누아들은 이 줄기를 좀 더 넣습니다. 탄닌감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풋내 같은 느낌들이 좀 느껴지시는 겁니다. 그 이 백투더버건디라는 영화를 보시다 보면 거기다가 그 따님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딸과 이제 그 삼촌 아저씨 되는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니네 아버지는 7대 3으로 했는데 너는 몇 대 몇으로 할래? 나는 5대 5로 할래?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그 7대 3이 뭐냐면 이 그 포도 송이의 줄기를 몇 프로를 넣을 거냐? 줄기를 송이채 줄기를 뺄 거냐? 줄기를 좀 더 넣을 거냐? 요 비율의 차이. 왜냐면 줄기가 많이 들을수록 풋내가 더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풋내라는 걸 우리가 무조건 질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음식하고 먹을 때 우리가 왜 채소류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풀향이 좋기 때문에 밥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음식하고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인 거지. 물론 고급은 아니죠. 우리가 즐기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풀냄새를 늘 맡고 사는데 무슨 굳이 내가 와인에서까지 풀냄새를 맡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풀냄새가 조화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밸런스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냐의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그 드신 게 되고요. 이걸 이제 오늘 총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까베네 소비뇽, 레드와인의 황제지요. 그 다음에 각국의 최정상 레드와인을 이걸로 주로 만드는데 얘 포도 품종의 특징은 껍질이 두껍습니다. 색깔도 짙고 아름다운데 씨가 많습니다. 그리고 얘는 만생종, 늦게 익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탄닌과 풍부하고 힘찬 게 특성입니다. 단단한 골격을 가지고 있고 붉은색 과일향, 후추향이 많이 나는데 초기에는 떫고 강한 신맛인데 숙성될수록 복합적이고 우아한 맛으로 바뀐다. 그렇죠? 메를로는 아까 허물 없는 친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까베네 소비뇽보다는 알이 조금 더 굵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토양을 상대적으로 좋아하고 점토질 토양에서 잘 자라고 얘는 좀 빨리 익습니다. 메를로가. 그리고 아름다운 붉은색에 탄닌이 좀 섬세하고 부드럽고 꽃향, 제비꽃이나 딸기향, 과일향들이 많이 나서 이 두 개를 섞게 되면은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베르네 프랑. 오늘은 이걸 안 배우셨지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이거 같이 섞기 때문에 얘는 꼭 필요한 조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가 주돼서 나오는 와인도 있긴 있지만 그게 어디냐면 샤또 슈발블랑 같은 경우는 얘가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대개 얘가 조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 아까 그랬죠? 까베르네 소비뇽이 나온 게 이 프랑에서 나왔다고. 그죠? 그 원조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CS와 까베르네 소비뇽과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볍고 산미와 탄닌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그래서 얘는 블렌딩 안에서 쓰는데 대신 얘가 복합적인 아로마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같이 섞습니다. 피노누아는 레드와인의 여왕이라고 아까 별칭을 불러드렸죠. 재배가 되게 까탈스럽습니다. 그리고
부르곤유가 원산지고 단일품으로 만들면서 세계 최고급 레드와인을 만들고 샴페인의 주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껍질이 얇아서 탄닌 함량은 높지 않고 신맛과 과일 맛이 골고루 섞여 있죠. 딸기, 체리, 장미, 바이올렛 향, 제비꽃 향. 여러분들 제비꽃 향 하면 이 중에 제비꽃 향 어릴 때 맡아보신 분 모르시죠? 예. 저는 맡아봤습니다. 예. 이게 여기서도 세대차 나는 겁니다. 시골에서 큰 사람들은 이건데 앞으로 산에 가시게 되면 그 제비꽃을 찾아보세요. 작지만 그 진짜 그 바이올렛 색깔 보라색 꽃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 향을 한번 맡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서양의 제비꽃 향과 한국의 제비꽃 향이 유사하긴 하지만 한국이 좀 더 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화입니다. 그죠? 꽃도 이론에서 많이 나고 별명은 젊은 신사, 격투사라고 말씀드렸죠. 글라디에이터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얘가 셉니다. 근데 신세계에서 나오는 실화지는 섹시하고 짜릿한 느낌을 줍니다. 아까 이 양가라 드셔보시면 달콤하고 복합적이고 매력적이죠. 세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프랑스의 론 지방이 원산지고 짙은 색깔에 풍부한 알코올, 부드러운 탄닌. 그래서 호주에서는 쉬라즈라고 부른다. 탄닌이 풍부하나 부드러운 편이고 양념이 풍부한 요리와 잘 어울려서 그 후추, 허브, 향신료, 올리브, 뭐 감초향, 제비꽃향 이런 것들이 난다라는 게 이 총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운 네 가지 품종 외에 이 까베르네 프랑까지 같이 묻어서 배우신 게 오늘의 수업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 잠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9시입니다. 자, 질문 마지막으로 있으신 분. 설문조사 하시면서, 예. 예. 프랑스 와인은 우리 와인 기준으로 포르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익숙한데, 예. 이기가 예. 아, 론 지방에 3대 명가가 있습니다. 론 지방에는 이기갈, 그 다음에 폴 자블레, 그 다음에 엠 샤프띠에. 이 세 가지 집안이 있는데, 이기갈과 이제 폴 자블레는 이제 본래 그 쭉 가업으로 내려오던 게 소위 말하는 금융기관한테, 타자본한테 팔렸습니다. 아, 지금 더 이상 이제 그, 물론 그 집안이 와인은 생산은 하고 있으나 집안의 주 그 오너는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엠샤프띠에만이 아직 이제 본래의 그 오나가 가문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셈이고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기갈이 와인 잘 만들어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망에도 3대 간다고 관성의 법칙을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신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오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이마트와 홈플러스를 비교해 보시면 예. 요즘 홈플러스가 점점 왠지 갈 때마다 자꾸 이 가게가 좀 이상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 예. 뭔가 제품이 없어지고 막 이래요. 예. 그것처럼 이 금융자본이 들어와서 잡은 집안하고 본래의 집안이 잡은 집안하고 사이에 사실은 이 지속 가능성이나 그러니까 본래 가문이 유지하는 집안은 롱텀을 봅니다. 근데 금융자본은 어차피 팔고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 올려놓고 빠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롱텀으로 보는 투자하고 이게 좀 사이클이 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기갈도 여전히 되게 3대 집안 중에 하나. 그 외에도 사실은 론 지방에는 다른 작지만 좋은 집안들이 많고 특히 이제 요즘 새로 이제 남부론 지방에서 좋은 와인들, 조그만 와이너들이 많이 수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또 궁금하신, 예. 네. 예. 뭐, 가보시려고요? 예. 저희가 이 과정을 왜 하겠어요? 이 과정을 한 다음에 우리 같이 또 가실 사람만 모아서 와인의 투어도 가봐야죠. 그죠? 여기서만 먹고 마시면 재미없어. 근데 웃기는 거기 또 현지 가면 또 감흥이 또 달라집니다. 가셔야죠. 당연히. 세상 사는 재미가 그런 건데. 가본 바로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할 수만 있다면, 여름은 좀 그렇지만, 봄, 가을로
나눠서 가시면 좋습니다. 겨울에는 가보셔봤자 진짜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실 때 특히 수확철은 피하셔야 됩니다. 걔들 신경이 제일 곤두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수확하고 걔들이 양조할 때 가시면 조금 볼거리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봄에 한 5, 6월 달에 유럽 쪽은 5, 6월 달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로 따지면 9, 10월 달인데 걔들이 수확할 때거든요. 그래서 수확 전에 아예 조금 전에 가시거나 아예 수확 후에 얘들이 양조 들어가면 보통 보름간 맥시멈 양조가 들어가고 양조 들어가면 사실도 자기들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 손님 오는 건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시기는 그렇게 조율해서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가본 바로는 갈 때마다 좀 달라집니다. 조금 더 이제 보르도 쪽은 어차피 가긴 가봐야 되는데 굉장히 워낙 오래전부터 영국 물을 먹어서 그런지 얘들이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사실은 볼 건 많은데 인간 대접은 별로 못 받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인간의 향취는 못 느끼고요. 인간의 향취를 느끼시려면 이제 부르고니 쪽으로 가시면 조금 향취를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것도 혼자 가시면 안 되고 와인을 수입하던 그 회사들에서 모아서 갈 때 가시면 대접 좀 받습니다. 요령 자체가. 그 다음에 나파밸리 쪽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나파밸리야 미국이 언제 가도 뭐 이쁜 도시인데 걔들도 마찬가지로 수확철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LA로 들어가셔서 LA부터 쭉 치고 올라가면서 와인들을 보고 올라가시는 방법이 있고 샌프란시스코 가셔서 그냥 나파 소노마만 돌고 오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가면 샌프란시스코 들어가셔서 나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오레곤까지 갔다가 오레곤 워싱턴까지 갔다가 내려오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조금 루트가 길죠. 예. 그래서 다녀보면 각각의 풍치나 느낌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가시는 방법도 이제 부르고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목요일 정도 저녁에 출발해서 일단 니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을 쭉 돌고 예. 망통까지 가보는 겁니다. 쭉 돌고 망통이 저기 레몬으로 유명한 동네죠. 까지 쭉 일단 이태리 국경까지 넘어가지 말고 그까지 갔다가 다시 컴백하면서 프로방스 쪽 쫙 구경하면서 올라와서 이제 아비뇽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와인들 투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토 어차피 프랑스들 일요 토요일 일요일 와이너리가 안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토일 그 남부 해안선 타면서 니스도 갔다 칸도 갔다가 뭐 모나코도 갔다가 망통까지 갔다가 쭉 구경하고 프로방스가 들렸다가 에밀졸라가 들렸다는 카페가 지금 망해서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서 잠깐 고 여기가 거기였대 하는 데서 예, 좀 보다가 엑상프로방스인가 뭐 거기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 그래서 올라가서 아비뇽에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멋지게 보시고 거기서 그 미슐린 3스타나 1스타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쭉 치고 올라가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샤토네브 디파프 그 다음에 론 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쭉 올라가서 이제 그 거쳐서 리옹쯤에 가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에 리옹은 누구냐 등소평이가 젊었을 때 20대 때 5년간 엔지니어링으로 공부했던 데입니다. 중계도 무서운 애들입니다. 그 주계장막 시절에 거기 유학 보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리옹에서 주무신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부르고뉴 쪽으로 치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마코네 쪽부터 쭉 올라가시면서 구경해서 본에 입성하시면 본에서 이제 주무시면 됩니다. 거기서도 미슐린 널려 있습니다. 미슐린 스타들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 다 돌아봤자 뭐 아침에 마라톤 뛰셔도 됩니다. 네,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그 소위 말하는 걔네 그 와인 로드가 있습니다. 그랑쿠리 로드. 그걸 쭉 차 타고 쭉 한번 다니시면서 구경하시고 아까 말씀 루이라뚜루 저 집에 가면 대접받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가시면 남쪽부터 북쪽 끝까지 쟤들 와이너리 다 있다고 그랬죠.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쫙 10종류씩 쫙 깔아놓고 지역별로 같은 품종인데 똑같은 품종인데 지역별로 어떻게 맛이 달라지는가를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 좀 많이 사신 VIP 고객이 되시면 쟤네 그 와이너리 순 사방이 포도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걔네 그 샷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하시면서 둘러보시면 세상 여한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랑쿠리, 프리미에크리, 빌라주급, 빌라주급 내놓지도 않죠. 그랑쿠리와 프리미에크리를 탁 해서 대략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어치, 한국에서 사 먹으면 한 1,000만 원어치 되는 게 20종류 쫙 깔아놓습니다. 쫙 테스팅하고 밥 먹고 그럼 일단 여행 경비 빠진 거죠. 뭐. 그 집 한 집에서만 먹어도 맛은 다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치고 올라가서 이제 리옹 잠깐
시간 되면 좀 들리시, 아, 리용이라네. 그 후에 디종, 머스타드 잠깐, 잠깐 맛 좀 보고, 선물 좀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거기서 갈라집니다. 샤블리로 갈 것이냐? 샴페인으로 갈 것이냐? 샹파니 지방으로 갈 것이냐? 샤블리 거쳐갖고, 아니면 샹파니로 가셔도 됩니다. 그 가셨다가, 다시 이제 파리로 가셔서, 그러니까 파리 인 파리, 그래서 이제, 니스 인 파리 아웃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상의 제가 겪어본 바로는 봄, 가을로 그렇게 다니시면 그 코스 좋고요. 황금의 언덕과 코트도르라는 게 지금 황금의 언덕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가을철에 수확철 10월 중순쯤에 가시면 그 포도잎들이 다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황금색으로 다 황금 물결로 다 바뀝니다. 밭들이. 그래서 그게 황금의 언덕이라고 코트도르라고 이제 불리는 이유가 황금빛으로 빛난다 그래서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웃하는 방법. 보르도 가실 때는 거꾸로 파리 나셔서 차 대절 루아르 아까 말씀드렸죠. 루아르 구경하시고 보르도 가셨다가 조금 더 내려가셔서 몽펠리에까지 가셨다가 거기서 다시 떼제베 타고 파리로 들어오셔서 아웃하시는 방법이 한 루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가실 때는 미니멈 두 코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알자스 쪽 돌아서 독일까지 이렇게 같이 갔다 오시는 방법. 알자스 쪽이 저도 아직은 안 가봤는데 가을철에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알자스 쪽에 있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거기 쪽에 그래서 크게 보면 한 세 루트 정도로 나눠서 가시면 좋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다음 스페인도 있고 이태리도 한 세 번 정도로 나눠서 가셔 미니멈 세 번 나누셔야 되고요. 미국은 뭐 한 두 번 내지 한 번 정도로 충분히 그 또 영어가 되시니까 뭐 미국에 언제든지 가실 수 있으니까 좀 편하시죠. 그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예, 또 질문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더 이상 없으시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음에 등록하신 지금 풀로 이걸 테마 1을 네 코스를 다 등록하신 분들은 다음 주는 없습니다. 1월 30일 날 수요일 날 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화이트 와인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나눌 거고요. 1월 다음 주 22일 날은 골드 클래스라고 해서 저희가 매월 셋째 토요일 날은 음식과 오늘처럼 이렇게 와인 위주가 아니라 음식과 와인과의 얘기를 나누는데 다음 주는 그 저희가 가문의 와인이라고 해갖고 그 안티노리 가문에 대한 와인을 드시게 됩니다. 근데 띠네놀로가 동이 나갖고 띠네놀로가 시음주가 없어갖고 지금 그래서 예? 오 무슨 비행기를 공수하셨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저보고 이거 대체한 없냐고 막 바삐 물으시더니 띠냐넬로 나온다네요. 예. 어쨌든 뭐, 그 띠냐넬로가 나오는 10만원짜리인가요? 다음 주는, 예. 그래서 본래는 수요일 날 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여기서 무슨 행사가 있어 22일 화요일 날 다음 주에는 여기서 요 자리에서 그 오늘과는 조금 다른 컨셉으로, 예. 그 식사를 하시면서 어떤 안티노리라는 가문에 대한 쭉 역사와 그쪽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주요한 슈퍼투스칸 와인 띠냐넬로 슈퍼투스칸 효시죠 띠냐넬로라는 그 와인도 드시면서 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주 수요일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네, 1월 30일에 오셔야 되고 요 과정 등록하신 분들은 그리고 요 과정을 연이어서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1월 30일에 오셔야 되고 다음 주는 그런 중간에 다른 컨셉의 와인 클래스가 골드 클래스라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